안녕하세요. 보라인입니다. 둘째 주 받은 거 보여드릴게요. 둘째 주는 먼저 호텔방에 이게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없었어요. 제가 있던 안에는 별거 없지만 이게 또 얼마나 기념입니까? 그래서 기념으로 가지고 왔고요. 나눔에서 또 많이 받았는데 이 지갑은 제가 너무너무 편하게 잘 들고 다녔어요. 그래서 계속 투어 때마다 데리고 다니려 합니다. 여러분 이런 이 지갑 강추합니다. 너무 가벼워서 여기다 캐시 넣고 카드 넣고 다니면은 뭐 돈 낼 때도 편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. 너무 가벼우니까 진짜 클럽 가도 괜찮을 정도로 좋았습니다. 근데 이거는 아미밤 그거 스트랩이잖아요? 끊겼습니다. 하나는 또 어디 갔지? 너무 약해요. 그래서 망가졌어요. 그리고 이것도 첫날부터 비행기 안에서부터 여기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첫날은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막 매서 했는데 예쁘다고 좋아했는데 태영이 눈에 띄는 거 실패. 이거는 기다리다가 이거 제 건 솔직히 아까워서 안 켰거든, 안 뺐거든요. 그런데 지나가시던 분이 줘가지고 나눔했어요. 골드 패키지에 나오는 건데. 그리고 이거는 아미들이 나눠주셨는데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. 또 사진 이거 잔뜩 받고 이거 막 이것도 나눠줬고 이것도 나눠줬고 이것도 나눠주고 이것도 잔뜩 있어요. 너무 좋았어요. 또 이번에 친구 좀 다른 나라에 살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 좀 많이 만나서 다음 콘서트를 기약을 했거든요. 또 이제 다른 주에 가면 만나자, 또 LA로 와라 막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사이였습니다. 다음에는 저도 나눔할 걸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. 이번에는 제가 밴디지랑 그 마스크 그 정도밖에 안 가져갔거든요. 근데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. 이렇게 제작한 테테 많이 주셨어요. 제가 그 테테 그 머리띠랑 막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테테를 위주로 다 나눠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선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. 그리고 끝나자마자 새 앨범 광고를 했잖아요. 6월 10일인데요. 진짜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저는 이제 현생에 돌아왔고 2주 갔다 오니까 밀린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월요일 진짜 너무 바빴습니다. 또 현생을 열심히 살고 또 우리 타디들을 만날 날을 기약해야겠죠? 저 또 하나 뭐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어자. M&M즈. M&M즈 구경 갔다가 보라색이 있어서 샀어요. 배고파서 좀 먹고. 저희 화이팅 합시다. 또 일 열심히 하고 현생 열심히 살아서 또 콘서트 가야죠. 올콘은 투어하면은 미국 투어 전부 하면은 올콘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많이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행복했습니다. 라스베가스 타니들도 수고 많았어요. 안녕히 계세요.